네, 올 들어 처음으로 무등산의 정상이 개방됐습니다. 이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이후 열린 첫 정상 개방 행사에는 5천 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짙게 낀 안개도 무등산 정상의 절경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말로만 들었던 무등산의 지왕봉과 인왕봉을 직접 마주한 탐방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 발 한 발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아주 뿌듯하고 좋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열린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 국가 지질공원 지정 4년 만에 국제적으로도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무등산 정상을 찾은 시민들의 기쁨은 더했습니다. 지질공원이 됐다는 거 뭐 아주 정말 광주를 자랑하는 그런 어떤 명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예. 보기 드문 산이죠. 정말 명산이죠. 올 때마다 감탄을 하고 갑니다.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려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제천 행사와 함께 광주와 담양, 화순 등 무등산권 광주 전남 3개 지역의 물과 흙을 합하는 합수 합토제도 진행됐습니다. 무등산 만세! 세계 지질공원 만세! KBC 정의진입니다.